MBC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저 대학에서 그 기사 작성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의 기본 원칙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언론의 취지 기법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 그 태블릿 PC 건에 대해서는 언론의 기본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하나도 그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라고 그랬다가 태블릿으로 바뀌었고 10월 말에 주소 왔다고 그랬다가 10월 추서에 왔다고 그랬고 남자 기자가 주소 왔다고 그랬다가 여자 기자가 주소 왔다고 그랬고 언론 원칙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바뀌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잘 짜지 못하고 진행한 드라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 전공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프로그램을 한 개 프로그램을 오래 한 기자일지도 모릅니다. 제 전공은 카메라 출동입니다. 만약에 태블릿 PC가 진짜였다면 저는 이렇게 JTBC처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후배 기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잘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 최순실 씨가 이용했던 로 추정되는 사무실 앞에 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기 책상이 있고 제가 책상을 열었더니 PC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고 작동이 안 되니까 내가 대리점에 가서 그 충전기를 써서 꼈습니다. 그리고 쭉 내가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카피해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검찰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검찰청 앞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검찰청에 넘겨주는 거를 찍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작했다면 지금 태블릿 PC가 가짜니 진짜니 전혀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JTBC는 인쇄 매체가 아니라 텔레비전 매체입니다. 카메라도 아마 수십 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특정 거리를 그렇게 제작했을까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이번 태블릿 PC는 방송 기자, 즉 고발 기자의 입장으로서 전혀 상시 이하의 제작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태블릿 PC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언론의 기본 원칙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자꾸 바뀐다면 사실이 아니고 사기다. 두 번째, 진짜로 프로 언론이라면 진짜로 고발 기자라면 아까 나처럼 사무실 문을 들어가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여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태블릿 PC를 켜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카피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검찰에 넘길 때 검찰청 앞에서 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청이 어떻게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눈을 뜨고 지켜볼 겁니다. 라고 하고 예를 들어 카메라 출동이 이상입니다. 라고 끝냈을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출동 취재 기자로 MBC에서 오랫동안 일했고요. 지금 현재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문 분야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률이 좋게 프로그램을 뉴스를 만드느냐에 관해서는 남에게 양보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언론의 원칙에 적합하게 보도하느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